오늘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.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. 자세한 날씨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. 김재훈 기자. 네,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. 비구름대를 뒤따라 북쪽 대륙에서 이 찬 공기가 한반도로 강하게 밀려온 건데요. 오전 7시를 기준으로 경북 봉화 영하 0.4도, 파주 2.7도, 서울 7.1도 등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번 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. 이 평년보다 아침 기온이 3도 이상 밑도는 데다 어제 대비 온도가 5에서 9도 이상 큰 폭으로 하강했는데요. 여기에 일부 지역은 바람이 불어서 이 몸으로 느껴지는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에서 2도 낮은 만큼 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. 이 내륙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 이 기온이 크게 떨어진 강원과 경북 북부 내륙은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이 특히 그제와 어제 내린 비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낄 가능성도 있어 교통 안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. 이 반짝 추위는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. 이 찬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이 기상청은 내일부터는 한반도 주변 기류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이 예년의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. 이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